반갑습니다. 또, 랜턴 하나 깔끔한 거 들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핫하게 인기를 끌었던 M320 버전이죠. 예, 오늘은 이제, 깨구리. 옛날에는 이거 뭐 깨구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거 뭐라고 그러나. 그러고 보니까, 깨구리 참외도 없어요. 그죠? 깨구리 참외도 요즘 잘안 보이고. 잘안 보여서 제가 이 깨구리로 한 마리 데리고 나왔고요. N320은 뭐 이제 대부분 이제 군용 버전을 선호하고 뭐 군용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민수용들은 이제 좀뭐 군용으로 리폼되기 전에는 인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가끔하게 리폼해서 여기 조그만하게 공군용이라고 이제 비행기 전투기 하나 넣었어요. 제가 조그만하게. 얘는 이제 공군용. 여기 이제 저 공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그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간간이 오셔요. 자, 오늘 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내내 그불이 그불인데, 내내 그불 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뭐 하는 거니까. 근데 무늬는 좀 어때요? 좀 그래도 신박하진 않아? 이뻐요. 아, 이쁘죠. 아유, 뭐 그래도 나름 공들여서 이제 작업한, 소개하는 1호가 되겠네. 1호. 그러면 이거 뭐 불이 잘 나와야지, 뭐, 이 군용도 이 메리트가 있고요. 기름 먼저 넣고. 기름이 거의 한 1.2리터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기름 넣고. 마개를 갖고 알콜 여기 이제 유리는 비알라딘이죠. 비알라딘 이제 그 민수용이고 땡기면 토치도 이제 거의 끝물인데 아 이거 뭐 많이 아쉽네요, 얘도. 땡기면 토치. 오, 호호, 샤샤샤샤. 요렇게 한 번만 없어지면 연기가 이제 안 나죠? 네. 이 무늬가 어떻게 좀 느낌이 좀 와요?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선호할려나? 여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폼도 해드리니까 연락 한 번씩 주시고 요거는 뭐 어떻게 경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이 그래가지고 이거 뭐 싸게 낙찰 받으시려고 이게 아 이게 안 되는데 경매는 고려해보고. 아, 이게 테스트가 안된 거라 이제 잘 된다는 보장은 없죠. 이거 이제 피알라딘은 체크밸브도 카페 공급품으로 교체하시면 아주 부드러운 펌핑의 맛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신박한 불을 좀 보여줘야 할 텐데. 신박까지는 아니어도 뭐. 얘는 고급 페인트라 알코올을 부어도 번짐이 없죠. 색이 바래거나 뭐 이래지는 그 락카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얘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막 번지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불 지르면 어떻게 돼요? 타겠죠? 도망가요. 자, 알콜 예열이 이제 피날레를 보이는 것 같고, 오, 이렇게 하면은 펄펄 끓죠, 알콜이. 날도 더운데, 아따야. 알코올이가 감당이 안 되네. 자, 그러면 멋진 이 깨구리 랜턴에, 예, 깨구리 M320이네, 깨구리 M320. 펌핑을 해서, 헐헐.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아, 이게 내가 이게 한 번에 되는 거를 못 봤어요. 아니, 아, 바퀴를 바꾸고 안 조인. 한 번에 되면 낫도가 아니죠. 항상 뭔가 좀 풀려 있어야지. 어, 펌핑 아주 부드러워요. 자, 여기서 살짝 열어보면 맞노? 아, 에어가 열렸고요. 어, 참. 압력이 좀 걸리고. 어, 소리가 난다. 알코올이가 오래가네요, 이게. 페인트는 괜찮아 보이고. 흐메 흐메 이거 뭐야 이거 아 예예 건조가 틀이 됐나 보네 이거 아자 어때요 야 깨구리에 아 이게 뭐야 이게 풀리나 또 이게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거지 이거 아우 너무 나름 깨구리 랜턴으로 아주 깔끔한 네, 불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런 랜턴 하나씩 만들어서 새롭게 한번 또 네, 랜턴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루 써니어스.